네, 브런스위크에 있는 집인데요. 앞에서 보면 브로커로 지은 집이죠. 그리고 위에 높은 안테나가 있는데, 높은 안테나는 이런 시골에는 대부분 높은 안테나를 놔요, 일부러. 왜냐하면 텔레비전이 시청이 잘 안 되거든요. 저기 옆집도 크게 높게 있죠. 근데 요즘 새로 지은 집들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거 보니까 저 정도만 해도 텔레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옛날에 지은 집이니까 옛날에는 아마 안 나와서 이렇게 높게 지은 걸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지붕 피치가 약간 높은 것 같아요. 비가 더 많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아파트보다는. 그리고 가든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돼 있는 편이죠. 왜냐하면 처형이 간호사여서 거의 집에 잘 없습니다. 집에 잘 안 있고 야간에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 많이 없어서 이런 잔디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되게 관리가 잘 됐잖아요. 아마 여기는 정원 관리사한테 따로 관리를 받는데요. 역시 뭐든 관리를 받아야 돼. 그리고요, 이제 창문 같은 경우 보면 이 집이 지어진 데가 한 1970년대에 지어졌을 거거든요. 근데 창문 같은 경우 그때도 나무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나무 프레임으로 해서 왜 카메라가 비틀어졌지? 이렇게 해서 나무 프레임으로 위아래로 열리는 창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여기 블럭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수제예요, 수제. 왜냐면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여기서 잠시 한 3개월 정도 살았거든요. 3개월 정도 살 때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말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원래는 자기 동생, 여동생네 집이었는데, 여동생이 퍼스에 살았는데 시간 날 때마다 여기 와가지고 브로커를 찍었대요. 브로커를 찍어서 조금씩 지은 집이래요. 이게 여기에 보면 집 있고 대부분 이렇게 창고가 하나씩 있거든요. 이런 창고에는 쓸데없는 것, 잡다한 것도 많이 들어가는데, 뭐가 있을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처형이 대부분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붕하고 벽하고 딱 있고, 그냥 잡다한 것들 진짜 말 그대로 많이 올려놓기도 하고요. 이 정도. 그 다음에 바깥에서 한번 볼까요? 바깥에서 보면 저 뒤쪽에 보이는 지붕 위에 있는 거는 태양열로 해서 온수를 데피는 거거든요. 태양열 온수를 데피는 건데 지금 저거는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태양열 저걸 하면 뭐 잘 됩니다. 잘 되고 에너지도 절약이 되겠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햇볕이 잘 안 날 때는 물이 그냥 미지근하게 물이 나와요. 근데 저게 고장이 나서 아예 저기다 조그만한 거 있죠. 뒤에 보이시죠? 아예 조그만한 걸 만들었죠. 가스 보일러를 놨죠. 역시 가스 보일러는 린나이는 일본에 산가요? 일본에 사죠? 그리고 여기 페리오 같은 경우는 원래 없었는데 아마 저희 최영이 만들었거든요. 최영이 만들어서 새 거죠. 그리고 지붕에 저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는 환풍기죠. 안 그러면 지붕 안에, 여름에 지붕 온도가 굉장히 덥거든요. 아마 환기 때문에 저렇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예전에 코티지 하면서 한번 리뷰 한번 했는데, 저 지붕 같은 경우는요, 여기 성면일 거예요. 아마 성면인데 여기가 2003년도에 성면을 사용하기가 금지가 됐죠. 근데 더 옛날 집들은 그냥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가져갑니다. 근데 다만 해체할 때는 저 아스베스토스를 따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저거를 치울 수가 있거든요. 돈도 굉장히 비쌉니다, 치우는 것도. 그리고 또 옛날 집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유리창문이죠. 유리창문이 여기서 안쪽에서 열어야 되는데, 저거는 론드리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론드리 들어갑니다. 론드리 들어가면요, 론드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집을 다 이사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어수선하긴 한데, 이 창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열리죠. 완전 개방은 되진 않지만 반쯤 열리는 이런 창문. 예전에 학교, 옛날 한국에도 학교 가면 이런 창문이 있었는데요. 그죠? 이렇게 열리는 창문이죠. 네, 여기 있는 대부분 가구들 같은 경우도 다 최행이 다 새로 만든 거여가지고 이제 뭐 했을 때 아마 정이 많이 들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닥은 약간 띄워진 거군요. 근데 이거는 나무. 아마 호주산 자라죠? 호주산 자라. 색깔이 이런 식이죠.
그리고 주방 하나. 주방이고요. 그 다음에 거실.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쪽 들어가면 복도, 욕실이 있는데 욕실은 그냥 살 때부터 원래 있었던 상태고요. 그냥 평범합니다. 욕조 하나 있고 세면대 있고, 네, 샤워 있고요. 타일 바닥.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여기는 그냥 오피스 정도로 부르면 되는데 대부분 여기서 다림질을 하거나 뭐 그런 잡다한 물건들 넣어놓고 막 그런 데죠. Hello, Maddy. Okay.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도 뭐 그리 특별할 건 없고 이 정도. 그다음에 여기는 또 방 하나 더 있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정면이고 여기는 또 다른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3x1 방 3개에 욕실 하나 그런 집이죠. 여기도 창문 한 번을 창문을 창문 잘 열리는 데가 있을 텐데 커튼을 다 잠궈놨네요. 커튼을 잠궈놔서 여기 열린다. 창문 열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창문은 외국 영화 같은데 보면은 가끔 나오죠. 열고 여기를 올리면 됩니다. 문을 너무 오래 타놔가지고 안 열리나 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냥 다 올라가지도 않아요. 시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올리 그냥 공기만 통하게 되거든요. 근데 공기 굉장히 시원하네요.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이거들 여기 잠그는 데 있고요. 여기는 우리 초영의 모토 같은 거죠. Dancing in the rain. 네, 그 다음에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거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사 중이라 어수선하긴 한데요. 보통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루가 있죠. 여기 하루가 있으면 여기서 불을 떼면요 여기만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이 공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저기 천장에서 뭐가 내려오죠. 그리고 요 천장 구멍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다른 방에도 있어가지고 여기나 천장 구멍 저기 있네. 이런 데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까지도 따뜻해지는 겁니다.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니스라고 하거든요. 천장 코니스 같은 경우는 저렇게 무늬가 들어갔거든요. 이게 무늬가 들어가는 게 이쁘긴 한데 나중에 찾기가 되게 굉장히 비싼 무늬를 찾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깨지거나 했을 때 고쳤어야죠. 여기 바닥은 떠 있거든요. 바닥이 떠 있어서 유일하게 시원하기는 여름에 시원하긴 하거든요. 여름에 시원한데 역시 장점은 소리가 나죠. 걸을 때마다 삐걱거려요. 창문도 아까 비싼 창문 저기 있죠? 한번 밖으로 나가서 바깥에 어떻게 떠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물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 물 같은 경우는 따로 식수로 이용하진 않아요. 이 물을 식수로 이용하진 않은데 이 빗물을 다 받죠. 빗물을 받아서 이 물로 뭐 거실을 준다든지 아니면 세탁실 물 재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농장에 있는 것처럼 큰 물탱크는 아니지만 이 정도 물탱크로 재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워낙에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죠. 또 도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하는 빗물 시스템을 만들면 나라에서 정부에서 보조가 됩니다. 얼마가. 그리고 이게 얼만큼 뛰어났냐면요 집이 얼만큼 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서 있는 데가 여기 지금 집하고 레벨이 똑같은 곳이에요. 집이 레벨이 똑같은데 두 단 내려와야 돼요. 두 단을 내려왔어요. 두 단을 내려왔으니까 지금 여기가 그라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만큼을 쌓아놓고 거기 위에다가 보드를 깐 거죠. 집이 그만큼 높죠. 천정도 보통 천정보다 높아요. 보통 천정이 2.4m거든요. 2.4m인데 여기 천정 같은 경우는 2.7m네요. 2.7m 천정이고요.
이 집의 가장 장점은 아마도 이 집을 팔 때 가장 장점은 여기로 볼 거예요. 저 학교에 있을 거예요. 저 뒤에 학교 보이시나요? 저 뒤에 있는 바로 여기가 운동장이에요. 여기를 건너가면 바로 학교 운동장이에요. 바로 학교 운동장이라 애들 학교 가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3개월 살았거든요. 한 3개월 살면서 이 집 살면서 그냥 학교 보낼 때 여기서 그냥 애들 빠빠이 하고 그랬거든요. 정말 편했거든요. 아마 다음 집 사는 사람도 애가 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학교 보내기 되게 좋을 거예요. 그 학교에서 애들이 막 이가 옮겨오고 그런 건 있었는데 나쁘지 않은 학교였던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 다녔었는데 애들 나름대로 좋은 추억도 많아요. 모르겠어요. 저 이제 지나올 때마다 여기를 들르게 될지 안 들르게 될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최영이 있었을 때는 집이 항상 비어있고 키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기 와서 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겠죠. 아마도 다들 새로운 삶을 위해서, 왜냐하면 최영도 지금 아직 싱글인데 아마도 싱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뭐 세계 자전거 여행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부탄 가고, 부탄 갔다가 또 중국 가서 자전거 여행하고 돌아와서 아마 모터홈을 산다고 해요. 모터홈을 사서 개조를 해서 앞으로 인생을 그런 쪽으로 이제 간다고 하니까, 싱글 라이프를 즐길 거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 인생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안녕.